하실래? 커피요. 아메리카노. 저는 미숫가루. 미숫가루. 저도 커피 먹겠습니다. 커피? 네. 나 생각 있어. 이번에 캠프 어땠어? 한국에서 처음 그랬잖아. 나는 솔직히 좀 괜찮기도 했거든. 미국 갈 때는 뭐 10시간씩 타고 가는데 허리 아파. 춥지도 않고 바람도 안 나고. 맞아. 우리 팀은 그런 여건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아. 운동 환경 말고 이제 다른 환경은 좀 예를 들어 출퇴근이라든지 한 곳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운동하는 느낌? 그거 맞아. 운동하는 네, 느낌이 좀 들었어. 뭔가 전지훈련 때는 사실 네, 긴장도 네. 더 되고 하는데 너 어땠어?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일단 집에 가까우니까 저는 뭐 아, 너 제일 가깝지. 그 부분도 빼고 음식이 일단 좀 맞고 운동 여건이 익숙하다 보니까 좋고요.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딱 우리 팀도 진짜 동이랑 서브구장 하나만 딱 있으면 진짜 최고인데 맞아. 운동 여건 딱 두 군데만 있으면은 계속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소문이 있으니까 해외 안 나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입장에 어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? 올해는 내 생각에는 좀 평준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SSG나 뭐 삼성도 좋은 것 같고 밑에 있던 팀들이 보강이 많이 잘 된 것 같아서 좀 올해는 평준화가 나는 많이 될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격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? 맞아. 나는 진짜 다른 팀 외국인 선수들도 보강이 굉장히 잘 됐어, 진짜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SSG가 좀 되게 강할 것 같아. 영입 잘한 것 같아. 저는 사실 생각 안 해봤습니다. 사실 저희도 작년에 우승한다 했었는데 저희가 시즌 치르다 보니까 부상도 많이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팀들도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부상자 제일 많이 안 나오는 팀이 잘할 것 같습니다. 야, 우리 팀이 뭐 올해도 목표를 크게 잡고 할 거 아니야? 그러면은 누가 잘해? 저요? 너지? 너는 나한테 안 해야 사실 저도 진짜 저기 진짜 솔직히 남 생각을 해본 적 없어 자기 제외하고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는 혜성이가 잘했어. 혜성이가 유격수에서 보여주는 플레이에 따라서 정말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혜성이가 유격수에서 잘해야 되고 권창이 너가 2루에서 잘해야 둘이서 정말 내 외야를 다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. 저는 정우요. 얘 원래 잘해. 더 잘해야 돼. 얘는 내부로 잘해. 얘는 아니야. 혼자서 잘해. 아니야, 더 잘해야 돼. 아니야. 저는 선배님. 전 테스 형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아 근데 성격 보니까 너무 좋은 네. 것 같아. 나 오늘 캐치볼 한번 했거든? 나 오늘 또 나가지. 비 오는데 캐치볼 하고 또 나가지. 열정이 좀 있긴 하더라고. 진짜. 근데 그런 점이 우리 기존의 선수들한테 조금 약간 자극이 되지 않을까? 좋은 맞아.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그런 그 외국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하는 팀은 좀 분위기가 더 좋아. 승호, 우진이가 좀 이제 해줘야 되지 않나. 어느 정도 경험도 쌓았고 터질 때가 됐다. 네, 그치, 타고 그치. 2, 3 선발 못지않은 뭐 4, 5 선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진짜 우리 팀은 강하지. 얼마큼 할 거야? 200 안타 한 번 다시 보여줘. 저는 제 목표는 정우보다 10개만 덜 칠게요. 200 안타 대 200 안타. 어 좋네. 사실 안타는 사실 근데 조금 예측하기 어렵고 출루율이 이제는 조금씩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. 예전에는 전혀 신경 안 썼던 부분인데 출루율 4할 4푼 9리에 200 안타에 도루 30개 원태는 뭐? 저는 선배님 15승 하나 했어요. 15승이긴 한데 방어율 막 4점대로 15승 하면 안 된다. 타자들이 도와준 15승 말고 이닝으로 좀 하겠습니다. 200이닝 아니냐? 이게 우리나라 탑급 선수들은 200이닝 던지지 않아? 7이닝씩 거의 던지면 6이닝 됐죠. 그래. 최소 6이닝. 그래. 1회 만약에 5점 줬어. 그 7회까지 끌고 가. 난타전 가는 거야. 근데 1회 5점 주면 솔직히 힘은 빠지거든? 1회 5점 안 주더라고요. 지금 알겠지. 나 솔직히 난 전경기를 뛰어봤잖아. 진짜 다시 뛰고 싶어. 근데 몸이 안 되기도 하거든? 근데 정신력으로 버텨서 해보고 싶어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사실 전경기라는 게 그냥 어릴 때는 모범 답안이죠, 약간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잖아. 너무 속상해, 솔직히. 그래서 타점 못 태우고 30분도 못 치고 그냥 다시 그런 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. 저는 다른 팀과 다르게 좀 힘을 세터가
1, 2번이 아니라 1, 2, 3번까지 있다는 거죠. 슐루도 하면서 연결도 잘 시키고 일단 안 다치고 잘 연결해서 팀이 이기는 방향으로. 그렇지, 뭐 어제도 팀이 이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좀 올해 잘 됐으면 좋겠다. 올해는 개막하면서부터 관중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? 나는 좀 그렇게 되길 바라지. 후반기 돼서 뭐 10% 20% 이렇게 맞아. 10% 그때 좀 우리가 재밌었고 관중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고 누군가 있는 데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기하는 거는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. 아드레날린도 좀 약간 솟구치는 것 같아. 근데 지금도 이렇게 팬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오시지만 뭐 규정상 이렇게 막 못 오게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그건 속상하기도 하고 사실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좀 오히려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진짜 우리 올해 잘하자. 네. 가자. 혹시 저는 먹어볼래? 저는 짬뽕에 짬뽕 밥 말아 먹겠습니다.